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무죄 선고 관련하는 논평을 내겠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표적 기획수사로 일관해왔습니다.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검찰권이 행사되어 왔습니다. 유죄를 받을 대상은 한명숙도 아니고 의자도 아닙니다. 바로 정치검찰입니다. 검찰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검찰도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에 앞장설 것입니다.